대기업 다니니까 다르긴 다르네. 대기업에 합격한 자랑스러운 아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는데. 잠시. 차마 말하지 못했던 신입사원의 충격적인 직장 생활. 아들의 죽음 뒤에 감춰진 그 직장 생활의 비밀은. 아니, 저거 재승이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야? 아이 우리 재승이 여기 왜 있어? 그 주말에도 쉬자고 출근하는데. 어? 재승이 같은데? 이행그룹 어쩌고 하더니 옆에 있는 어디서 금방 듣기 뻥을 치고 다녀?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왜 여기 있어? 그런데 전단지를 돌리는 이 남자는 아들이 맞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재승아! 재승아! 너 이거 뭐야? 아버지! 아니,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니,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말해봐! 응? 아, 빨리 말해봐! 사무실에 있어야 할 재승 씨가 길거리에 왜 나와 있는 걸까요? 아이고, 팀장님 사모님이 내신 가게라 회사 생활 편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아이, 괜찮아요, 엄마. 요즘은 회사에서 별거 별거 다 시킨다 하더니. 에이. 재승이가 고생이 많네. 어머, 진짜. 안녕하세요. 고생 많다. 아니, 뭐 그런 놈의 인간들이 다 있냐. 내가 이제 팀장 전화번호 좀 줘봐. 어디서 남의 귀한 자식을 가지고. 아, 정말 괜찮다니까요, 아버지. 아, 너무 걱정 마세요. 아, 맛있는 거 드시고 들어가세요. 아, 그래 그래, 죄송. 고생해라. 그래. 아니, 일찍 와. 네. 대기업이라고 마냥 좋은 건 아닌가 봅니다. 아이고, 죄송해, 고생. 이상하단 말이야. 아무래도 선뜻 이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요. 며칠 후 새벽이 되도록 잠을 못 이룬 부부. 재승 씨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재승 씨 퇴근이 많이 늦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이고, 꼬리 이게 뭐야? 아이고, 이 시간까지 일했니? 네. 아버지,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가서 좀 쉴게요. 얼른 주무세요. 아, 그래 그래, 저 내일 또 일찍 출근하려면 쉬어야지. 들어가. 이 무렵 봉주 씨 눈에도 아들은 무척 힘들어 보였습니다. 국수라도 해줘야 되겠다. 아이고, 내비둬. 신경 쓰지. 근데 여보, 그 요즘에 우리 재승이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재승이가 왜? 아이고, 아니야. 자, 아이고, 자, 들어갑시다. 이때 무심코 넘겨버린 게 어쩌면 불행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다니며 큰 돈은 벌어오지만 늘 시름에 잠겨있는 얼굴이었고 집에 늦게 들어올 때도 많았습니다. 아들의 이런 모습에 부모님은 아들의 회사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됐는데요. 그런 아들을 보며 부모님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의 아들의 이상 행동에는 부모가 모르고 있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 재승 씨, 늦었어요. 안 자꾸 뭐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뭔가 심상치 않은 재승 씨. 부모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오늘 그에겐 감당하기 힘든 서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전. 부장님! 부장님, 댁에 도착하셨어요. 사실 재승 씨는 회사가 아닌 한 주택가 앞에서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해? 에이,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게 회사 생활은 제대로 하겠어? 어? 꼬라봐? 네가 꼬라봐 어쩔 건데? 니네 부모가 사회생활 있다고로 하랬냐? 야, 자, 차지. 새끼야. 건배.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로 나왔지만 재승 씨가 얻은 건 성취감이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재승 씨가 서랍 속에 감춰놓은 것, 그것은 바로 소주입니다. 오로지 취업을 위해 달리다 보니 마음을 달래줄 친구도 멀어졌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 좋은 대접 받는 줄 알고 있는 부모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는 비밀.
이렇게 가다 보면 재승 씨도 언젠가 완생에 도달할 수 있겠지요.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반갑네요, 반가워요. 1년 만에 취업학원 동기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재승 씨는 여전히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어찌나 외웠던지 몸이 기억하는 안무.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이들의 현란한 가문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아 진짜. 아우. 그 학원은 왜 이전에 안 가르쳐준 거야? 아 그러니까. 야 그래도 배운 보람이 있더라. 그래서 나 부장 눈에 완전 들었잖아. 상사도 이쁨 맞나 보네. 나 지금 완전 살 빠진 거 보여? 밥 잘 먹고 선임 얼굴만 보면 갑자기 막 체해 막 아파. 그래서 내가 요새 소화제를 달고 살잖아. 야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 줄 알아? 응? 너네 진짜 놀라지 마라. 뭔데? 아니 우리 회사에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안 나왔다고 나보고 화장실 휴지통을 비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똥 묻은 휴지를 치웠잖아. 이 손으로. 아 그래도 다들 뭐라도 하네. 내가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 아 뭔데? 눈치 보면서 숨만 쉬기. 그냥 아주 큰 짐이 된 느낌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취급 받자고 3시간밖에 못 자가면서 공부한 게 아닌데 말이야. 어? 그런데 재승 씨 왜 아까부터 아무 말이 없는 겁니까? 야, 넌 어떠냐? 나? 뭐 나라고 다를 거 있냐? 그냥 나도 힘들지.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 진짜. 그래도 좀 더 해봐야지. 그래. 야, 이렇게 그만두면 당장 대책도 없잖아. 슬슬 집에 이야기하려고. 한계에 다다른 걸까요? 이 점 재승 씨는 큰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뭐라고요? 인사도 없이 뛰쳐나가는 재승 씨. 뭔가 큰일이 생겼나 봅니다. 뭐야? 잠시 후 재승 씨가 도착한 곳은 한 병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누가 폐유지를 놔뒀는데 아빠가 그걸 가지고 내려오다 2층에서 좀 굴렀어. 아유, 아무도 아무렇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재승아. 아유, 당신은 이게 별일도 아닌데 뭐하러 전화해서 바쁜 애한테. 아유, 그래도 재승이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아유, 내자 아버지 저 사진도 찍고 다 했어. 이제 집에 가도 돼. 이놈의 병원. 아유, 하룻밤만 자도 왜 이렇게 비싼지. 아, 아버지 진짜 괜찮대도. 아유, 제발요, 아버지. 아, 이거 병원비가 얼마나 한다고. 아, 내가 벌잖아요, 내가. 아, 궁상맞게 왜 그래요, 진짜. 에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짐 대면 안 되지. 아, 진짜 괜찮지, 봐봐. 아, 그냥 있어요, 좀. 아, 이러는 게 너 미치겠다고요. 결국 재승 씨는 결심했던 그 말을 이번에도 꺼내지 못합니다. 재승아. 재승아. 며칠 후 다리 유난히도 박던 밤. 젊은 사람이 무슨 청소 깨먹었죠? 잠은 집에서 자야지. 에이치. 오늘도 취객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경비원. 그런데. 그것은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재승아. 날 발견된 시신의 주인공은 바로 재승 씨였습니다. 엄마도 데려가 어떡해. 이게 다 그놈의 회사 탓이야. 대기업이면 다냐. 사람 목숨이 어디 파리 목숨이야. 나쁜놈들아. 내가 가만두라.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둬. 이 나쁜 놈아. 아유 재승아. 재승 씨의 사인은 투신 자살. 이 죽음은 정말 업무 스트레스가 만든 비극일까요?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집 근처 건물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25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던 겁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믿었던 부모님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남자의 자살 이후에는 부모님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들 사장님! 멀쩡한 자식을 먼저 보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자꾸 이러시면 업무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업무방해? 생자 같은 내 자식이 죄가 됐는데 업무방해? 이놈들아, 내가 오라고 그래. 사장 나오라고 그래. 나는 못 간다고. 못 가. 아들의 죽음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받고 싶었던 부모. 그런데 저기 아버님, 아드님 이름이 혹시 박재승이 맞나요? 맞아. 아니 우리 아들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름도 모른다고. 이놈에서 부모 짜증나고. 뚱뚱들아 진정하세요. 급하게 달려나온 아들 재승 씨 회사의 직원. 그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사실. 저희 회사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뭐? 너희 어디서 거짓말이야? 우리 재승이가 없어. 왜 없어 우리 재승이가? 아, 작년에 입사한 사람 중에 박재승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입사 지원하고 불합격된 사람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 1년 동안 멀쩡히 회사를 다녔는데 없는 사람이라니요? 여보, 여보 아니지? 이거 뭔가 잘못된 거지? 이 안타깝고 기막힌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년 전, 그날도 또 한 번의 불합격 소식을 받아야 했던 재승 씨.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어, 뭐?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저 때문에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장애. 잘한다, 장애. 이렇게 가짜 신입사원이 된 재승 씨. 정말 고생했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네, 고객님. 여기 알찬 생명보험입니다. 이번에 몇 가지 이벤트가 있어서 여보세요? 알바는 점심값 없는 거 알죠? 알아서 먹어요. 가시죠, 팀장님. 사실 보험회사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했던 재석 씨. 감사합니다. 갔다 올게요. 대기업 월급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대리 부르셨죠? 어, 그래. 네, 가자. 야, 빨리 가자. 빨리 가. 사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사장은 무슨 사장이야? 너 나 지금 놀려? 나 부장이야. 부장. 나 차지. 새끼야. 이렇게 대기업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승 씨는 포기하지 않고 1년간 수십 군데 이력서를 내며 취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고 더욱 힘들어진 재승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못해 결국 사채까지 빌리게 되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껴봐도 되는 거야? 저거 뭐야? 저거. 여보, 저거 뭐야? 이렇게 해서라도 부모님 앞에서 떳떳한 아들이고 싶었던 재승 씨. 어떻게든 버티고 견뎌보려고 애썼지만 세상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채빚과 거짓말에 대한 압박감은 결국 한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직접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남자는 사실 취업에 성공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줬던 선물과 생활비는 사실 사채를 빌려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나 지나다 보니 초반에 2천만 원이었던 빚이 이자가 붙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거기다 부모님을 속였다는 죄책감과 사실이 들통날 거라는 압박감에 끝내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취업이 얼마나 힘들었길래 목숨까지 끊고. 무엇이 이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우리 청춘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고민과 외로움을 달래줄 위로와 격려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멈추기엔 아직 젊기 때문입니다.